그래서 나도 뉴진스의 무드를 가지고 가고 싶단다면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끝. 무늬의 포인트를 줄 것인지 파악해야 되는데요. 뉴진스처럼 좀 청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같이 주고 싶다 한다면 세련된 느낌이 한 끗 차이로 달라지고 청초한 분위기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알려드릴게요. 헬로우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뉴진스가 컴백하면서 메이크업 무드를 보니까 진짜 이번에도 트렌디함이 예사롭지가 않아서 이렇게 분석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어요. 특히 여러분 오늘 분석 메이크업은요 메이크업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노안되는 것 같고 촌스러운 것 같다 하시는 보라돌이들 있다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뉴진스의 최근 메이크업들을 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아하고 세련된 약간 트렌디한 무드를 담는 메이크업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의 멤버 메이크업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먼저 첫 번째는요. 눈썹이에요. 우리 분위기를 결정할 때 첫인상을 딱 결정짓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눈썹이에요. 그래서 눈썹의 모양에 따라서도 정말 많이 바뀌는데요. 이번에 뉴진스 컨셉 포토를 보니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눈썹을 보시면 다들 도톰하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고요. 눈썹이 모발 색보다는 연하면서 너무 얇지 않죠. 일자로 시작하면서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굴곡을 주는 눈썹 연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눈썹 모양이 정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예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번 컨셉에서 유독 많이 바뀐 멤버가 있는데요. 바로 혜인님이에요. 혜인님 눈썹 변화를 통해서 한번 메이크업의 무드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셀럽분들은 컨셉추얼한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 눈썹의 굴곡에 따라서 어떻게 무드가 바뀌는지만 캐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맨 왼쪽 사진은요. 눈썹도 얇고 경사도 가장 강한 상승형 아치예요. 근데 가운데 사진 보시면 살짝 도톰하고 완만한 아치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은요. 눈매 따른 완만한 일자로 앞머리가 시작되는데 앞에 두 가지 사진에 비해서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메이크업 무드나 전체적인 이미지가 진짜 완전히 달라 보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타일 때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눈만 비교해보면요 확실히 보이죠. 눈썹이 주는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무드의 스타일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눈썹의 모양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컨셉이나 무드에 따라서만 눈썹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굴곡이나 표정 근육에 따라서도 갈 수 있는 모양이 제한이 될 수는 있지만 청초함을 동반한 세련된 느낌을 줄 때 눈썹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경사가 완만할수록 청초한 분위기가 더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님 왼쪽 사진보다 오른쪽 사진이 경사가 더 완만한 만큼 조금 더 청초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초함과 세련됨을 결정짓는 공통점은 바로 섀도우예요. 아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위로 줄 건지 아래로 줄 건지 완전 달라진다. 눈동자를 기준으로 눈 위에 포인트를 줄 것인지 눈 아래에 포인트를 줄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눈동자 윗부분 즉 속눈썹과 눈두덩이에 포인트가 들어가면 훨씬 화려해지고 성숙해 보여요. 그 이유는 지금 알려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시선이 위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중안부를 조금 더 길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윗부분이 주는 화려함이 좀 더 성숙한 이미지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 위가 아닌 눈 언더와 치크 립에 포인트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청초하고 어려 보이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나 동안 메이크업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완전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뉴진스 멤버들 자체가 평균 연령대가 진짜 어리잖아요. 이 어렸을 때 나이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메이크업할 때 주는 포인트를 동안 메이크업할 때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제의 포인트인 청초와 세련된 느낌으로 갈 때는 이렇게 눈두덩이에 색감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섀도우를 올려주는 것,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컬러도 빼놓을 수 없죠. 다양한 무드에 이미지를 줄 때 결정짓는 부분이 바로 컬러인데요. 메이크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색조의 컬러감이 진짜 세지가 않아요. 채도가 쨍하고 강한 부분들은 의상으로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무드는 오히려 톤이 좀 다운되면서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 분위기의 무드를 그대로 살리려면 색감이 주는 파워가 되게 중요해요. 오른쪽 사진처럼 채도가 비비드하거나 강하게 포인트가 들어갈수록 무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컬러가 한 부분이 크게 튀지 않도록 같은 톤 안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역시나 작년 뉴진스 데뷔했을 때 분석했던 것처럼 여전히 톤 온 톤의 무드는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아 언니 그럼 정말 중요한 거 딱 한마디로만 말해주면 안 돼요? 속눈썹이 너무 화려하거나 눈두덩이의 컬러감이 화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눈동자를 기준으로 눈 밑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청초하고 세련된 이미지, 뉴진스 감각만의 이 트렌디함을 같이 따라가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네 번째 포인트, 바로 입술이에요. 립 메이크업 보시면 라인을 또렷하게 따지 않고요. 베이스를 고르게 잡아주고 안쪽 포인트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줬죠. 특히 입술 라인의 경계를 미세하게 잡아줬어요. 입술 라인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따면 딸수록 조금 더 성숙하고 화려한 느낌? 세련된 느낌이 한 끗 차이로 달라지고 청초한 분위기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둘 다 같은 유형의 립이에요. 전체적인 입술 라인을 부드럽게 채워주고 촉촉한 광택감이 드는 글로우 립 표현인데요. 입술 라인이 왼쪽은 돋보이지 않고 오른쪽은 그대로 라인을 딴 듯한 느낌이죠. 이렇게 입술 라인을 따주면 훨씬 성숙한 이미지를 얻기 좋아요. 그래서 1990년대 유행했던 이 날카로운 아치형 또는 상승형 눈썹과 입술 라인이 진하게 딴 듯한 브라운 메이크업들을 봤을 때 성숙한 이미지가 확 살게 되거든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뉴진스처럼 좀 청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같이 주고 싶다 한다면 입술 라인의 진한 컬러감을 확실히 잡아주고 좀 더 탱글탱글하고 글로우하게 포인트를 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나도 뉴진스의 무드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한다면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끝. 눈썹 모양이나 눈 포인트의 위치, 컬러 선택, 입술 라인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커버를 해주는 것, 그리고 글로우한 제형감을 포인트로 얹어주는 것.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비슷한 무드의 화장품 컬러감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 이 무드와 비슷한 제품을 찾고 싶다 하셨다면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오늘 추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지 특징을 소개를 해드린 만큼 제가 제품도 섀도우, 애교살, 립, 치크 이렇게 네 가지로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섀도우부터 추천을 해드릴게요. 싱글 섀도우와 팔레트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싱글 섀도우는요. 아멜리 스텝 베이직 살몬 글로우 컬러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하나로 단독으로 그냥 끝내도 되고요. 눈 밑에 약간 컬러링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섀도우 컬러로도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색상 자체가 연한 살구빛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섀도우이기 때문에 눈 밑에 은은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색상 자체가 진짜 곱죠? 그래서 화사하게 눈 밑에 애교살 컬러를 좀 부드럽게 내고 싶다, 물든 듯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 진짜 부드럽게 음영을 주기가 좋은 컬러예요. 이거는 색상이 많지도 않아서 여러분들이 음영 컬러로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인데요. 딘토의 블러 피니쉬 제인 오스틴 섀도우 701 뮤트한 컬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음영 컬러예요. 핑크랑 살구 브라운 계열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이렇게 혜인님 같은 눈두덩이와 언더를 연결시켜주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색상들 자체가 튀지 않으면서 두루두루 발색하기가 좋고 색을 올렸을 때 어느 한 부분이 너무 진하거나 튀지 않아서 진짜 나는 똥손이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 구제해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은 섀도우여서 이렇게 같이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터치랑 립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볼터치랑 립을 싹 지우고 확대까지 네 해서 왔습니다. 솔직히 볼터치랑 립은 진짜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진스의 그 세련되면서 청초한 그 분위기에 18 중에 한 6할 정도는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제가 다양한 사진의 무드들을 보여줬지만 딱 트렌디한 그 무드를 담은 컬러들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쓸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번에 출시된 BOV 커버 베이스 립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민지님 같은 입술 그리고 저처럼 얼룩덜룩한 입술들은 꼭 한번 베이스로 한번 깔아주느냐 안 깔아주느냐가 정말
입참은 별로 달라지거든요. 이제 민지님처럼 입술 라인이 이렇게 또렷하신 분들은요, 라인을 부드럽게 지워주는 커버업 제품이 정말 필요해요. 그때 두루두루 쓰기 좋은 컬러가 바로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롬 로즈 컬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오브 커버업 립 베이스 프롬 로즈 컬러입니다. 이게 입술의 컨디션이나 퀄리티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립의 이 분위기나 무드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한번 지우고 왔기 때문에 이 립의 착색이 살짝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싹 커버가 되죠? 이 윗부분도 커버를 이렇게 해볼게요. 약간 아수라 백작처럼 이 안 바른 쪽과 바른 쪽의 이 무드가 완전히 달라지죠. 입술 라인이 또렷할수록 오히려 요즘의 트렌드랑은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바르실 때 요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면서 라인을 좀 풀어주는 역할이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입술이 싹 커버가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좀 촉촉하게 쫀득한 그런 느낌이 나는 립을 발라볼 거예요. 요거는 정샘물에요. 프레션 글로우 래스팅 틴트 핑키 모브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요거를 안쪽에다가 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연결하기 전에 비오브 브러쉬도 증정용으로 아마 가실 거예요. 이 끝부분을 톡톡톡 입술 전체를 좀 눌러주면요, 훨씬 더 밀착력 있게 발리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프라이밍 효과가 있어서 안쪽을 좀 천천히 촘촘하게 메꿔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블러리한 그런 느낌이 나죠. 하니님처럼 베이지빛 도는 느낌으로 연결하고 싶으시면 디어베이지 커버업을 시켜주시면 퀄리티 있게 바르시기 편하고요. 지금 민지님 사진처럼 약간 웜한 듯 쿨한 느낌이 나려면 제가 지금 바른 프롬 로즈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보다 좀 더 쿨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이어핑크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민지님처럼 안쪽에 조금 톤 다운된 모브의 핑크기를 살짝 발라볼게요. 살짝 글로우한 느낌도 나기 때문에 입술이 훨씬 더 탱글탱글하게 바르기가 좋죠. 민지님처럼 이 라인이 확실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입술이 좀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촉촉한 립을 또 바르고 싶은데 바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커버업을 시켜주는 게 진짜 입술의 컨디션이나 퀄리티가 완전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한 번만 해주셔도 진짜 느낌이 달라지죠. 약간 탱글하면서 약간 세련된 느낌? 그리고 여기 에다가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나서 볼 터치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런 컨셉에 대한 무드랑 진짜 잘 맞는 거는 이게 저의 자체 제작 제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뉴진스 모먼트 나가려면 이 비오브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원믹스. 솔직히 쿨믹스보다 이 원믹스를 조금 더 뉴진스의 방향성으로 사용해주시면 진짜 예쁘게 바르기 좋아요. 이 젤리 타입은 퍼프랑의 궁합이 진짜 좋아서요, 이렇게 저는 두 개를 조금 섞어줍니다. 그리고 눈 밑을 연결해주듯이 이렇게 색감을 좀 입혀주고요. 살짝 톤이 다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느낌도 전혀 없어요. 저는 이 시폰 피지 컬러를 발랐던 부분에 요즘에 이 눈 밑이랑 연결해서도 많이 바르니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싹 세팅되면서 블러리한 질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코끝도 살짝 올려주면 또 느낌이 달라지죠. 여기서 꿀팁 하나 가자면, 이거 사용했던 블러셔 브러쉬로도 입술 끝자락 부분에 살짝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면요, 글로우한 느낌은 남아있지만 겉에는 조금 더 보송하게 잡아줄 수 있어서 지속력이 진짜 진짜 오래가요. 지금 비오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자주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7월 21일 자정까지 할인을 하니까요. 보라돌이들 중에 아무튼 살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렴할 때, 혜택 있을 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우리가 연예인 사진이나 진짜 예쁜 메이크업을 봤을 때 정말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솔직히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그 컬러랑 비슷한 컬러를 찾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석 메이크업에 최대한 화보나 예쁜 메이크업의 사진과 비슷한 대체템들을 많이 찾아드리는데,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 그리고 어떤 무드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며칠 뒤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